내 이름은 발렌시아. 데몬샤이어 제1의 검. 아! 발렌시아 선수! 이번에도 단칼에 상대를 제압합니다! 역시 이곳에도 내게 맞설 자는 없는 건가? 데몬샤이어의 명예를 위해 대회에 나간다니 정말이야? 명예야말로 가장 큰 국력이 될 겁니다, 프리실라님. 발렌시아의 실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... 데몬샤이어를 위해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? 걱정 마십시오. 데몬샤이어의 명성을 전 마계에 떨치고 오겠습니다. 발렌시아! 결승전은 신흥 강자 간의 대결이군요. 수수께끼의 녹음사가 출전합니다. 녹음사라. 과연 경험에서 우러난 힘이라는 건가? 하지만 나 발렌시아를 꺾기엔 경험만으로는 힘들 거다. 와라! 2초 만에 끝내주게 됐다.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군. 전력으로 간다. 아, 놀랍습니다! 단 2초 만에 승부하다니! 마계 제일 검술대회의 우승자는 수수께끼의 노검사! 어째서? 데몬샤이어의 명예가 코앞이었는데! 그래, 분명 상대가 노인이라 방심했을 뿐 내가 진심으로 상대했다면 절대 진리가... 뭐야? 감히 일개 병사가 나를 무시하는 거냐? 평소라면 넘어갔겠지만 마침 때려눕힐 녀석이 필요했다. 잘 됐군. 너 같은 졸개는 2초면 충분... 어라? 어째서 내가 두 번이나 패배를... 이래서는 명예는커녕 데몬샤이어도 프리실라님도 지킬 수가... 잠깐만, 그러고 보니... 발렌시아, 대회가 끝나면 꼭 이 쪽지를 열어봐. 데몬샤이어의 명예가 중요하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어. 하지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발렌시아야. 너의 가장 큰 임무는 내 곁에 있어주는 거니까. 그리고 돌아올 때 꼭 리리스 타워에서 그 유명한 마들렌을... 그래! 프리실라님의 식사 9끼, 응원 12번, 미소를 32번이나 거르다니! 이런 악조건만 아니었어도 내가 질 리가 없지! 왜냐하면 나는 데몬샤이어 제일, 아니, 마계 제일 검이니까! 그런데 리리스 타워의 마들렌이라... 과연 이름만 들어도 상당한 강자인 듯하군.